가슴이 아무리 커도 다 줄일 수 있어요. 저희는 FTM 수술, 트랜스젠더 수술도 하잖아요.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유방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. 이 탑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FTM 수술은 좀 달라요. 남자 같은 가슴을 만드는 거지 유방 암 수술처럼 흉터고 뭐고 관심도 없고 그냥 막 쫙쫙 째가지고 유방을 다 잘라버리고 그런 수술은 아니란 말이에요. FTM 수술은. 근데 유방 축소도 마찬가지예요. 유방 축소도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놔야 돼요. 근데 얼마나 남겨둘 것이냐 유방을. 그런 게 이제 경험이고 이제 관건이죠. 사실은 절개가 작아도 유방을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어요. 대신에 피부가 많이 남으면 예쁘질 않아요. 피부가 많이 남는 분들은 절개를 좀 더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동그라미에다가 수직 절개까지는 롤리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근데 한국인은 저희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신 분들도 수술을 하지만 굳이 옷장형까지는 잘 안 해요. 옷장형은 수술 직후에는 모양이 딱 나오는데 점점 나빠져요. 나빠질 일만 남은 거고 반달 절개나 수직 절개를 하면은 처음에는 모양이 찌그거리고 이상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서 이게 펴지는 거죠. 이건 이쪽은 좋아질 일만 남은 거고.